뭐요? 재미없으셨다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찍었는데, 에? 아무튼 여러분 너무 재미없으셨어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요, 제가 경동시장에 미역 귀를 사러 나왔는데요. 예, 미역 귀라고 해가지고 사람 머리에 달려있는 그런 귀때기가 아니고 미역 뿌리 부분인가? 암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암튼 미역 귀만 사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군데군데 오늘 전통시장하고 마구마구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5,000원을 주고 한 봉다리를 샀습니다. 예, 요렇게 5,000원이에요. 암튼 그냥 미역보다는 꼬불꼬불하고 맛은 저도 몰라요. 안 먹어봤거든요. 암튼 뭐 미역이니까 미역만 나왔죠? 자, 심심할 땐 시장 구경, 백화점 구경이 최고죠. 오늘 목적도 달 속에 껐다. 경동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동대문시장부터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것은요, 예, 야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용두동, 아주 매콤한 동네죠. 용두동 쭈꾸미 특화거리 앞에 서 있는데요. 요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예, 쭈꾸미 맛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순 없지만 기분만 느낄 수 있는 곳, 없는 게 없다는 동묘시장으로 한번 구경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묘시장 안에 재밌는 게 진짜로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다니기도 너무 불편해갖고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아, 아쉽네. 와, 이게 말이 돼? 아, 대박. 엄청 싼데요? 자, 우리의 자랑 서울의 보물 동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저도 맨날 쓱 지나가만 봤지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네요. 아, 대박이죠. 성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여기 가운데 뻥 구멍을 내갖고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가리고 있는 거야. 와, 저 녹색 가발 너무 웃긴데. 저런 거 쓰는 사람이 있나? 와, 이런 거 집에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와, 대박. 보이시는 것과 같이 위로 올라가면 꽃시장이고요. 예, 저 안으로 들어가면 먹거리가 있는 재래시장인데요. 보이시죠? 옛날에 이 근처에 직장 다닐 때는 저기 광장시장 안에서 가끔씩 한잔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저기가 완전히 관광지가 돼버려갖고 사람이 와, 저기 광장시장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뉴스로만 봐갖고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많을지 몰랐네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이 골목은 중고 전자제품 파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중고 식자재를 파는 황합동 거리입니다. 한번 여기도 쓱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저긴 유명한 술집이에요. 신당. 여기 한익칼국수도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집입니다. 지금 저 앞에가 신당 중앙시장인데요. 저 시장 안에도 아주 유명한 맛집들이 많아요. 여기 커피숍은 가봤는데 정말로 특이합니다. 예,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 중앙시장인데요. 이것도 엄청 큰 시장이죠. 예, 그리고 맛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도 술꾼들의 성지죠. 예, 그리고 여기 시장에는 특이하게 지하도 있거든요. 여기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 지하에도 식당들이 많아요. 아, 전어 전어. 와, 저 호떡집 진짜 호떡집에 불났는데요. 저기 뭐 방송 나왔었나? 대박. 네, 여기도 방송 많이 나온 맛집이죠. 저는 맛은 안 봤었는데 대박 맛있다 그러던데. 어떻게 얼레벌레 설레벌레 서울 중앙에 있는 시장 몇 군데를 대강 슬슬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랑가 안가 모르겠네요. 뭐요? 재미없으셨다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찍었는데. 에? 아무튼 여러분 너무 재미없으셨어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바다에서 낚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전에 영상 보시면 제가 이 다리 위에서 해질 때 사진 찍으면 대박이라고 말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더 멋있을 텐데.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나만 멋진가? 대박이죠?